구독자를 위한 팁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 벽 천정을 다 그 인슐레이션 흡음재로 집어넣어서 단열 및 차음 공사를 해드렸어요. 이런 흡음이나 방음 공사를 해주시면 네. 두고두고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그런 또 센스 있게. Cause I want you and I wanted you to know. He looked at her and then he smiled, picked up a pen and paper and started writing. Probably something about her eyes and how they're always shining, or something cliche like ooh, baby I only want you. He said, I wrote you a love song and I tried to make it beautiful. It's a song about your sweetheart and how nobody can steal me away. Yeah, I am yours, cause I want you and I wanted you to know. As he sang, she started to dance, grabbed his arm and took his hand. He held her close under the moonlight as they kept on dancing. Mm-mm-mm. 안녕하세요, 가본TV입니다. 오늘은 무화공간의 초대로 특별한 인테리어가 담겨있는 공간을 소개할 텐데요. 무화공간과의 콜라보를 통해 인테리어와 공간 심리학이 담겨있는 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공간의 오승욱 소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승욱 소장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화공간은 공간 심리학과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중심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전문 회사고요. 저희 회사가 조금 특이한 점은 그냥 저희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팀원들과 그 고객들과의 소통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그분들이 필요한 비언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공간적으로 풀어드리는데 가장 특화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뭐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프로젝트는 신혼부부가 사시는 아파트 주택이고요. 신혼부부가 사시기가 좀 큰 주택이긴 했는데 저희가 이분들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그러니까 아주 대형 평형의 신혼집이고 이런 것들이 색채라든지 공간 분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적용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과 인터뷰하기 전에 이 공간에 대해서 좀 봤는데 좀 약간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공간인 것 같거든요. 공간 곳곳에 좀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클라이언트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클라이언트분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생인 어휘는 이 집에 거의 없고요. 대부분 어떤 필요나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서 그냥 보시기에도 뭔가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느꼈을 때 또 느꼈던 점이 집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거든요. 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뭐 좀
그 포인트로 그 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제 한국의 아파트가 대부분 이제 현대 건축 이 범위에서 보면 되게 직선을 많이 쓰잖아요. 공사하기 쉬우니까. 네네. 특히 이 아파트도 직선적인 어휘가 너무 많아서 네. 집이 좀 뭐 그게 나쁜 디자인은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자주 쓰는 어휘들은 곡선 그리고 컬러. 보시면은 집 곳곳에 이제 그런 곡선이라든지 컬러가 다채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네. 좀 부드럽다는 느낌을 특히 이제 조명 저희가 조명을 또 기가 막히게 잘 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집이 네. 네, 굉장히 좀 부드럽게 느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1차 미팅 때 컨셉 콜라주라는 걸 보여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설문지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정표 같은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컨셉 콜라주로 같이 공유를 하고 거기서부터 아주 구체적인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제가 주방을 둘러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은 것 같고요. 굉장히 넓은데 뭔가 주방 공간과 다이닝 공간이 함께 있으면서도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실보다 더 큰 주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큰 주방이었는데 저 공간을 이제 어떻게 분할할 건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네. 이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저희한테 처음에 좀 아기자기한 이런 대면형 바 같은 이미지를 들고 오셨어요. 네, 대면형 주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대면형 주방이라고 하는 정의가 결국에는 공용부에 있는 이 사용자와 주방에서 일하는 요분들이 서로 소외되지 않는 게 대면형 주방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꼭 마주 본다고 해서 대면형 주방이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 주방처럼 이제 저기에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고 네.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대면형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시라서 그 살림이 처음이시니까 네. 수납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네. 소가전이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접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납될 수 있도록 지금 뭐 싱크대 위치도 다 바꾸고 이렇게 해서 수납을 아주 빵빵하게 6남매가 태어나도 살 수 네. 있을 만큼 네,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신혼부부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에 너무 큰 평형대라서 네. 인테리어 하실 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큰 집, 작은 집 할 거 없이 항상 네.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안방 같은 경우가 거실보다 더 큰 사이즈의 안방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안방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가장 큰 공간이 세 군데인데요. 거실, 네. 주방, 네. 안방인데 네. 그중에 거실이 제일 작아요. 안방과 주방이 가장 큰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집에서 50평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이었었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안방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네. 얼마나 컸던 거죠? 공간이 뭐 거실보다 더 큰 사이즈였어서 네. 저희가 이걸 어떻게 계획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 큰 안방이 이 저희를 찾아오신 클라이언트 분들이 되게 아기자기하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너무 방이 크니까 침대만 너무 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기능을 잘 들어서 네. 약간의 서재랑 업무 공간과 침실 공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네. 공간이 크다보다는 좀 아기자기한 그리고 이분들은 공간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니즈가 많이 필요하셔서 네. 제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간을 나누고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안방으로 이어진 이 발코니가 굉장히 좀 독특한데 네. 왜 이렇게 만드셨는 건지. 저희가 원래 특별한 디자인을 잘 하고요. 네. 그 발코니를 평상처럼 만든 이유가 그 아내분의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께서 과일 가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과일 가게 하면 막 평상 위에 막 올려놓고 팔잖아요. 그때 평상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셨대요. 그런 것들이 공간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는 녹여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발코니를 약간 기단을 띄워서 약간 아파트가 평평한 버튼 집인데 약간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그런 재밌는 구조를 저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듣다 보니까 되게 세세하고 좀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의 과거 이야기까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뭐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너무 다정해서 네, 그런 거고 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네. 클라이언트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선생님 가족과 우리는 연애를 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분들의 그런 아주 내밀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저희가 알아야
그 비언어적인 것들을 공간적으로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설문지를도 드리고 차도 마시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좀 되게 친해지지 않아 친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방 공간에 그 말씀해 주신 뭐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안방에 걸려있는 저 액자가 남편분이 사진을 취미로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입수를 해서 그 가지고 계신 사진 중에 노을 사진을 저희가 받아서 저렇게 액자로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걸어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즉 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서 풀어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우더룸의 공간의 색채 또한 약간 독특한 것 같은데 그게 남편분이 노을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특히 그 노을 중에 노을도 여러 가지 노을이 있잖아요. 노을 중에 그 약간 주황빛과 보랏빛이 들어간 노을을 되게 좋아하셔서 저희가 그 노을이 파우더룸에 표현했으면 좋겠어서 벽체를 보시면은 선이 없이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조명이 터졌을 때 이 페인트 컬러와 만나서 약간 노을 같은 분위기를 좀 만들도록 그렇게 디자인됐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뭐 고급 아파트나 요즘 아파트들은 파우더룸 사이에 그 옷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공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원래는 여기에 아주 문짝이 엄청나게 큰 옷장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문짝이 방문 두 개, 옷장 문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한 두 개만 열어놔도 사람이 통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좋지 않은 계기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약간 호텔식의 건식 화장실을 원하셔서 저희가 화장실을 되게 작은 안방 화장실에 세면대를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그 안에 수납 공간들은 옆방에 있는 드레스룸으로 그쪽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을 저희가 없이 약간 건식 화장실처럼 호텔실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렇게 구현했습니다. 보통 집에는 이 보라색 같은 색을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하고 독특한 것 같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비싸 보이라고 저희가 적용을 좀 했고요. 보라색을 사용하면 좀 비싸 보이나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 아주 옛날 시대 때는 파랑색이나 보라색을 만들어내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염료로 왕실이나 그런 궁전을 보면은 보라색이나 파란 컬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결국 지금 현대에는 되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라고 많이 통용되고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그런 좀 고급스럽고 호텔 화장실 같은 그런 느낌을 원하셔서 저희가 보라색 컬러를 좀 썼었고 그리고 남편분께서 노을을 좋아하시는데 그 노을 컬러 중에 분홍빛과 보라색이 들어간 노을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이미지를 보여주셔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구현해보고자 저기다 제공했습니다. 네. 제가 안방 쪽 욕실을 봤는데 굉장히 일단은 색채가 좀 편안하고요. 네. 그리고 공간적으로 제가 딱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넓지 않았는데 딱 들어가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넓은 느낌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표현하시면 이렇게 그 좁은 공간을 넓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착시효과? 네, 네.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네. 아, 굉장히 네. 넓어 보여요. 네, 안방 화장실이 실제로 굉장히 좀 작은 욕실이었고요. 네. 그 저 작은 욕실에 욕조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욕조, 세면대 변기가 있었던 자리라서 네. 너무 좁았는데 네. 저희가 이 세면대의 기능을 밖으로 뺐잖아요. 그러니까 변기와 이 샤워 부스만 있으니까 열을 건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 기능이 하나 빠지니까 좀 넓게 보이시는 그리고 저희가 모자이크 타일을 이 정면에 적용을 해드렸거든요. 네. 적용을 해드렸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아시면 한 가지 좋은 게 네. 모자이크 타일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재료입니다. 왜? 특히 저희 집에 화장실에 모자이크 타일을 진짜 바닥벽을 다 똑같이 썼는데 네. 돌아버릴 것 같아요. 왜요? 그게 건식으로 사용하는 곳이 아니면은 네. 거의 물때가 계속 끼잖아요. 아, 그 모자이크 사이사이?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건조가 돼야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는 건식 화장실이니까 네. 모자이크 타일을 써도 관리상의 문제가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조정 이렇게 반영이 돼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 부드럽고 좀 넓어 보인다는 이미지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그림인가요?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남편분께서 노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유리에다가 저희가 스프레이로 노을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아, 스프레이로? 네. 헤어스프레이 말고. 헤어스프레이 말고. 네. 그러면 이런 그림이나 지금
공간 보니까 특별한 소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클라이언트를 위해 다 일일이 스타일링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돈 받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소품을 다 구매까지? 네. 저희가 그 집의 완성도를 좀 위해서 왜냐면 직접 이제 베이스를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직접 구매하시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화병도 어울리는 컬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보고 아 이러지 말고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이 집에 못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풀 세팅을 해드리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타일링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저런 작품들은 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회사의 구성원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화가도 있고요. 네. 조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원예 치료사 같은 분들도 있고 되게 네. 특이한 분들을 저희가 팀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이런 예술적 장치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스타일의 공간인가요? 여기는 남는 방이기도 했고 네. 미래의 우리 2세 네, 아이가 쓸 수 있는 방으로 저희가 미리 작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거 되게 아늑하고 독특한데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늑한 걸 좋아하는 클라이언트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이 방의 처음 구조가 그 지금 침대 벙커형 침대가 있는 거기가 그냥 큰 그러니까 옛날 말로 반침이라 부르는 큰 창고 혹은 옷장 이런 개념이었는데 저희가 보자마자 아 저기는 이런 내밀한 공간이 만들어지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걸 다 드러내고 약간 벙커식으로 저희 한번 가보시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천장도 닫혀 있고 안에 간접점이 있고 내가 마치 이런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일상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들어가면 굉장히 아늑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약간 좀 동굴 같은 공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죠. 굉장히 저런 공간이 있으면 좀 뭔가 평상시에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으로 가는 입구가 저희가 골목처럼 이렇게 꺾어놨어요. 일부러 마치 숨어 있는 어떤 공간으로 가기 위한 오솔길처럼. 그러니까 저런 사실은 공간적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특히 우리 같은 빡시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심리적 안정감을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도면상으로 봤을 때 위치상으로 그 엘리베이터실 옆에 있어서 특히 좀 방음 쪽, 소음 쪽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를 위해서 제가 구독자를 위한 팁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파트 탑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위에.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기계실이 있는데 그 실제로 로얄층이긴 한데 엘리베이터 소음이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소음이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 여기도 엘리베이터실 바로 옆이라서 침대실로 쓰기에는 사실 부족한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 벽 천정을 다 그 인슐레이션 흡음재를 집어넣어서 단열 및 차음 공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로얄층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도 엘리베이터에 근처에 있는 방들은 인테리어 공사 하실 때 이런 흡음이나 방음 공사를 해주시면 두고두고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네. 그런 또 센스 있게 그런 부분 처리까지 돈 받고 돈 받고 이런 좀 아기자기한 오브제가 공간의 완성도를 좀 높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의 이제 마지막 한 점이 저희는 오브제라 생각하거든요. 작품이나 오브제라 생각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신혼부부 오시니까 같이 공방 가셔가지고 직접 만드신 예쁜 그런 오브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재적소에 잘 세팅을 해드려서 좀 공간이 좀 풍성하게 보이도록 그런 그런 디자인을 좀 적용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집 하나하나가 맞춤형 완전히 세팅을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인테리어라고 하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마감지만 교체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건 인테리어가 그거는 마감지 교체 공사인 거지 네. 진짜 인테리어는 그 사용자 즉 가족들의 어떤 이야기와 니즈가 집에 곳곳에 녹아있는 그게 진짜 저는 인테리어 즉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그 논조에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것들을 공간적으로 풀어내고 네. 그리고 친하게 잘 지내고 아. 네, 자주 술도 마십니다 제가. 네, 네. 아니 되게 소장님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 인테리어를 하시는 소장님에게 철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가봄TV가 무화공간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인천 구월동에 있는 52평형 신혼집 인테리어를 보여드렸는데요. 워낙 소장님께서 유쾌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렇게 아마도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디자이너들이 저희처럼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가실 거고,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런 럭셔리한 집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녹여들어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나 이야기를 어떻게 저희가 풀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못다나는 이야기는 그 여기 무아 그 공간에 유튜브 채널인 무아연구실 TV를 통해서 더 자세하고 그 다음에 오승우 소장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무아연구실 TV의 그 채널 명이랑 그 링크가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많은 그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가본TV가 정말 그 무아공간의 소장님인 오승우 소장님을 모시고 정말 그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소장님, 그러면 저희 마무리 멘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저희 이런 유튜버들은 매뉴얼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거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